제가 평소에 꽃을 좋아하는데요. 택배로 꽃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는 꽃가라는 곳인데, 꽃을 정기 구독해서 택배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. 요즘 학기 중간이라 제가 좀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. 이게 나름 저를 위한 사소한 선물이랄까요? 기대되니까 빨리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 너무 예쁜데요? 예쁜 꽃이랑 같이 이렇게 엽서도 주셨어요. 꽃을 물에 꽂아주면 꽃다발을 더 오래 볼수 있다고 써있네요. 너무 예쁘죠? 아, 진짜 이거 너무 예쁜데, 침대에 놓을지, 탁자에 놓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일단은 잘 보이는 탁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이거는 같이 온 꽃병인데, 여기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이거 꼽아둘게요. 향도 진짜 좋고요. 그 색깔이 아무리 봐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일단 당분간은 탁자에 두고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오니까 이렇게 예쁜 꽃 선물이 있어서 저를 위해 주는 사소한 행복이 되었어요. 근데 이거 말고도 베스트셀러로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. 나를 위한 구독, 그 다음에 연인을 위한 구독, 또 엄마를 위한 구독, 공간을 위한 구독,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해요. 저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하지만 꽃을 선물하면 받는 사람이 진짜 기분이 좋잖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물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또 저처럼 소소한 행복을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꽃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